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. 아빠 어제 한숨도 못 잤어. 남자든 남자로 단도직입적으로 부탁하마. 아름이 포기해. 아름이 그 친구한테 마음 가 있어. 근데 너 혼자 이게 뭐 하는 거야? 아름이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. 절 떼어내기 위한 임시 방편이에요. 야, 마, 그건 네 생각이지. 내가 아름이한테 직접 들었어. 그러니까 아름이 포기해.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. 아버진, 보배 아주머니 포기할 수 있으세요? 이 자식이, 근데? 아버지도 못하시죠?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최영광, 그거랑 그게 같아? 우린 이미 결혼한 사이야. 혼인신고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. 어쨌든 전 지금 할머니하고 고모, 보배 아주머니 모두에게 충격이 가장 덜 가도록 하는 방법 찾는 중이라 가만히 있는 것뿐입니다. 수가 이것뿐이다 싶으면 바로 밝힐 거예요. 아, 이 자식 끝까지? 저한테 희생하라고 하지 마세요. 너 만약 이거 발설하는 날엔 너랑 나 부모 자식 인형 끝장날 줄 알아. 이 집에서 내쫓아 버릴 거야?